팀의 요리는 고추장 돼지 껍질 무기입니다. 저희가 하는 주재료 돼지 껍질입니다. 우 징그러워요. 네, 아무튼 이걸로 오늘 꼭 1등을 하겠어요. 화이팅! 오늘 저희가 준비하는 요리는요. 돼지 껍질을 고추장과 매실액을 이용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밤찬 고추장 돼지 껍질국을 준비했습니다. 고추장, 매실액, 조청 등을 물에 붓고 끓인 후 잘게 썬 돼지 껍질을 넣고 졸여줍니다. 그 다음에 졸여진 돼지 껍질을 기호에 따라 다양한 채소 추가로 넣고 더 졸여줍니다. 충분히 졸여지면 네모난 통에 붓고 냉동실에서 10분, 15분 정도 식혀주면 됩니다. 밤참으로 돼지 껍질을 묵으로 만들어 먹는다. 우리 쿠킹 호스트인 박지윤 씨라면 어떠시겠어요? 밤에 묵을 만들고 싶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얼마나 쉽게 해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좋은 레시피예요. 근데 이거 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한 시간 안에 굳힐 수 있을까? 다 굳힐 수 있는 거. 네. 이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안 돼. 이거 어떡해요? 안 쓸려요, 짠? 돼지 껍질이 잘게 썰어져야 콜라겐이 더 빨리 나와서 단단하게 잘 굳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칼질이 안 되니까 약간 이 시작이 좋지 않아. 제가 진짜 힘이 들어갔는데? 잘 썰리겠다. 이거를 내가 삶아낼게요. 야채 먼저 그럼 하고 있어. 돼지 껍질을 삶고 있는 모습이죠. 집에서 돼지 껍질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면 주의할 점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뭉근한 불에서 끓여야 콜라겐이 그 용출되어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뭉근히 오랜 시간을 끓일 만큼의 시간이 될까. 차라리 저 같으면 저 압력솥만 쓸 것 같아요. 아, 네. 아우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울 때 썰어야 잘 썰려. 지금 벌써 지금 돼지 껍데기를 삶아서 썰고 있어요. 그냥 살짝 삶았기 때문에 얼마나 추룩이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런 요리할 때는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네, 과연 맛이 고무줄 같은지 맞아. 부드럽게 젤리처럼 씹힌지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봐야 되겠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져서 빨리 콜라겐이 용출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케이! 끝났어. 더워.